에이구, 12기도 큰일 났구나. 가만 갈수록 이러니. 안녕. 가면 갈수록 공부하기가 싫으시지요. 너네 들어올 때 이거 물리에다 체크하고 들어와야 돼. 이제 12기 물리에다 체크해야 돼. 동현이 어쩐 일인가 했다. 어저께 동현이 어쩐 일인가 했다고. 어? 점심 때 오겠지 뭐. 자, 47번 문제 맞아 봐야 되겠지. 자, 4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음극판 위에 X가 0이고 L이, X가 L인 작은 구멍이 있다라고 해. 이때 구멍 O에서 질량이 M인, 그리고 자, 전하량이 Q인 입자가 45도 각도로 쏘아졌다고 한다. 이때 극판 사이의 전위차 V, 그리고 간격은 D라고 한다. 이때 A를 지나기 위한 초속도 V0의 크기를 구하여라. 단, 위의 극판과 충돌하지 않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역시 중력은 무시할 수 있을 거야. 중력까지 고려한다면 자, 나타나는 가속도에 중력가속도 하나만 더 더해주면 되는데, 자, 위에 플러스 극판이 있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극판이 있어요. 자, 여기에 구멍에 자 전하가 입사를 하게 되지. 플러스 전하가 입사를 하게 돼요. 자, 질량이 m이고 전하량이 q인 입자가 입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입사 각도는 몇 도로 각 자 몇 도 각도로 입사한데, 45도 각도로 알 수 없는 속도 v0로 입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얘가 L만큼 떨어진 곳에 자 구멍이 뚫려 있을 때 그 구멍에 자 구멍에 통과하기 위한 속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얘는 공중에서 날아다닌 동안에 만약에 중력 효과를 무시한다면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Q2라는 힘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렇죠? Q라는 힘이 나타나게 될 거고, 자, 이 Q라는 힘에 의해서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얼마? Q2가 되었다.
이게 MA가 된다 라고 얘기하지.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은 M분의 QE라는 가속도를 갖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처음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놓으면 마이너스라는 볼을 써줘야 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온 데 걸리는 시간과 이쪽 방향을 이동한 시간이 자 정해질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렇다면 얘는 두 가지 식을 써줄 수 있는데 y라는 녀석은 v0 곱하기 2분의 루트 2 45도로 발사되셨으니까 마이너스 자, t 2분의 1 자, 가속도 m분의 QE 곱하기 T의 제곱이 0이 되는 시간이야. 그쵸? 따라서 T로 묶음하게 되면 얘는 2분의 루트 2 V0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M분의 QE T가 0이 되는 조건이야. 따라서 T는 뭐가 돼버리고 0이 돼버리고 T는 자, 요 녀석을 한번 정리 잘 하기 위해서 2분의 루트 2 V0라는 값이 2분의 1 M분의 QE 곱하기 T라고 써줄 수 있고 자, 지워져서 따라서 T라고 하는 값은 Q2분의 루트 2mv0라는 자 이러한 시간일 때 바닥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해. 어? 뭐라고? 왜 0이냐고? 어? 너는 이거 방정식 계산 못해? 이거에 해잖아. 알아니. 어? 정신 차리지 못할래? 자, 그러면 이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L이라는 값은 2분의 루트 2 T라는 값이 돼버렸죠. 맞아요? 어? V0 T가 돼버렸죠. 자, 그러면 이 T에다가 대신 넣어주게 되면 얘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V0 곱하기 Q2분의 루트 2 MV0라는 값이 됐네. 그쵸? 자, 그렇다면 지워져 버리지. 즉 얘는 Q2분의 MV0의 제곱이 됐대. 자, 그럼 넘겨버리면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M분의 QEL이라는 값이 되어버려서 이 미지의속력 V0라는 값은 M분의 루트 M분의 QEL이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하겠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네. L이 왜? 수평거리지? 어? 그럼 우리 알고 있는 수평거리 갖고 한번 해볼까 이거? 궁금해서 같은 결과를 주는지 어쩐지. 우리 자 일반적으로 R이라는 값은 폼스 운동하면 중력에 대한 폼스 운동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G분의 V0 제곱 곱하기 얼마? 사인 2세타가 되니까 사인 90도가 되겠지. 1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G 대신에 A로 바꿔 쓰게 되면 A는 저쪽에서 얼마가 됩니까? M분의 QE라는 값이 돼버리고 V0 제곱이 되겠네. 그리고
r이라는 값이 l이 되겠지. 따라서 v0라고 제곱으로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q2분의 자 q2분의 m 쭈쭈쭈쭈쭈쭈 잠깐만 잘못 정리했지? mv0 제곱이라는 녀석이 q2l이 돼버리므로 v0라는 값은 루트 m분의 q2l 동일한 결과를 주게 되는구나. 오케이. 중력은 전자기력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효과는 무시하기로 하자.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뭘 하기로 했었지? 안바퀴가 다 돌았어요. 그 다음 하기로 한 게 학교에서 많이 한 게 포물선 운동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지. 자, 포물선 운동의 개요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포물선 운동의 개요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자, 포물선 운동을 다시 책에 있는 예제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포물선 이것도 뭐 일종의 포물선 운동이긴 한데 이런 개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개념들 지웁니다. 지난 시간에 정윤이 질문은 해줬지? 내가 해줬죠? 어? 정윤이 질문은 해줬었지? 자,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의 운동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형태의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런 포물선 운동을 이야기해 본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살펴보자.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h란 높이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부채로한 속도로 던졌다라고 해요. 이때 이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오겠지, 그죠? 자, 이와 같이 내려올 때, 임의 위치에 올 때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중력 mg를 받게 되고요. 접선 방향으로 속도를 갖겠지. 자, v란 속도를 갖게 되는데 이쪽 방향에 vx가 있고 vx는 항상 v0로 똑같은 값이 돼버릴 거야. 등속도 동하고 아랫방향으로는 vy라는 속도를 갖고 이때 경사각을 세타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체적인 운동의 해석을 살펴보는데 전체적인 운동의 해석은 x방향의 운동과 아랫방향의 운동을 플러스로 나왔으면 얘를 y방향, x방향이라고 하면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없죠. 따라서 x방향의 가속도는 0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x방향의 가속도 0이 되어버렸고 y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mg가 되어버리고 이게 ma가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a라고 한 녀석 그리고 y방향의 첨속도는 0이 됐다라고 했지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일종의 자연학화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고. 그치? 맞아요? 여기 빈칸 넣는 게 다 그런 운동, 그런 얘기들을 빈칸으로 채워넣는 것 같아. 자, 이때 첫 번째 운동의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운동의 식. 자, X방향의 식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VX는 항상 V0로 일정하고 X는 V0 T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Y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Y방향 운동에 대해서 VY라고 하는 것은 자, GT가 돼버리고 y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egy라고 하는 녀석은 vy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t초 때 물체의 속도는 X방향에 대한 속도로서 Vx라고 한다면 Vx는 얼마가 되지? V0로 그대로 갔고 Vy라는 녀석은 Gt가 돼버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 갖게 되는 각도의 탄젠트 값은 Vx분의 Vy가 돼버리고 얘는 V0분의 Gt라고 써줄 수 있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젠트 값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지? 증가하고 있죠. 맞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젠트 값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각도가 점점 꺾여 버리는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T초 때 물체가 갖는 물체의 위치를 이야기해 보면 물체의 위치는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V0T, Y방향은 자연학화 운동하니까 2분의 1 GT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위치를 X, Y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X, Y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자, 네 번째 자, 이 식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운동 궤적 방정식을 보기로 할게요. 운동 궤도 방정식 또는 수학에서는 자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T를 소거시켜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T는 V0분의 X가 되고 이걸 Y에다 넣어주면 y는 2분의 1 g 곱하기 t의 제곱인데 v0 제곱분의 x의 제곱이야. 즉 이 i는 이 v0 제곱분의 g 곱하기 x의 제곱인데 이 참수골을 갖는 모든 물체 운동은 포밀스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지. 위아래로 볼록한 식은 y는 자, 이 경우에 뭐가 돼? y라는 녀석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x라는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4p x라는 x 자 4p 아이쿠 y라고 한 녀석은 자 y라는 녀석은 4p x 제곱이라는 이런 어이쿠 y 제곱이라는 녀석은 4p x라는 이런 식을 쓸 수 있잖아. 그치? 이게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식이란 말이야. 2차 방정식들은 그래서 모두 포물선 방정식이야. X에 대해서 제곱이 붙으면 위아래로 볼록, Y에 대해서 제곱 붙으면 양쪽으로 볼록인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 그쵸?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본 적 있지요? 해드렸죠? 수학에서 안 했을 것 같아갖고 물리시간에 해드렸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런 걸 만족함으로 얘는 포물선 방정식을 만족한대. 그래서 포물선 운동 방정식, 궤도 방정식이
되었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FX방의 수평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확인하게 합니까? 낙하 시간을 보도록 하자. 물체는 공중에 떠 있는 시간 동안에만 X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만 이동하니까 낙하 시간은 h라는 거리를 낙하하겠네. 2분의 1 gt의 제곱이야.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은 루트 얼마? g분의 2h다 라고 하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자, 한편 세 여섯 번째. 자, 그렇다면 수평 도달 거리를 이야기해 보자. 수평 도달 거리는 r이라고 하는데, 자, 수평 도달 거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은 v0 곱하기 낙하한데 걸린 시간이죠. 따라서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라고 쓴대. 그래서 높이가 높아질수록, 높은 곳에 던질수록 더 멀리 나간다. 당연한 사실이지. 높이가 4배가 되면 수평거리는 몇 배가 돼? 2배만큼 수평거리를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평 도달거리를 받고 일곱 번째는 이런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다. 지면 도달 속력을 이야기해 볼게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야. 근데 자, 원칙대로 보면 Vx라는 것은 V0, Vy라고 하는 것은 h만큼 낙하했으니까 2지 h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V0의 제곱 더하기 2GH라고 쓸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요 상태가 가장 많이 이용되지는 포뮬스 운동이야. 쉬운 수준에서. 오케이? 그럼 일반적인 포뮬스 운동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가장 일반적인 포뮬스 운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삼성패드 쓰는 거야? 아이패드야? 에어야? 에어를 얇구나. 굿노트? 굿노트는 다 좋은데 점선이 표시가 안 돼갖고. 점선 표시되면 좋은 거 같은데. 요즘 돼?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 아니야, 새로 사야 되잖아. 굿노트는 안 되는데? 요즘? 안 해봤어. 해봐봐. 아, 점선이 나타나네? 굿노트 새로운 버전인가 보다. 전에 게 안 돼. 그 사용할 때 되게 불편했는데. 근데 저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새끼들은 또 팔던데. 새로 사야 돼. 나쁜 새끼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애플 애들이 그게 진짜 잘못되어 있어.
팔아먹는데 막 급급해갖고 개놈 시기들. 어, 파선이 나오는구나. 점선들이. 오, 몰랐지. 다시 선 어떻게? 아씨, 안 나와 내 거는. 옛날 거는. 자식들 미리 그런 거 점선 만들어주면 기본 아니야? 지들이 안에는 붙은 받아 쳐먹는다고? 나쁜 시기들. 자, 그러면. 자, 요런 걸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 다음에 저장된 노트가 굿노트 아니면 안 열린다는 거. PDF로 부르면 수정 불가하다는 거. 참, 나쁜 녀석들이야. 지금 한, 거기 용량 엄청나, 꽉 찼을 텐데. 용량 다 참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야. 더 큰 용량의 패드를 사란 얘기잖아. 근데 작은 거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 큰 게 낫다. 지금 딱 좋아? 쓴지 얼마 안 돼서. 좀 있으면 이제 큰 게 욕심이 생겨. 응. 뭐가? 필기할 때 뭐가 불편해? 크면 편하지. 저거는 글씨 쫙 도각대 놓고 써야 되는데, 응? 큰 거는 그냥 커진 상태에서 그대로 써도 되니까. 선배들 보면 씨, 네모칸 하나에다가 막 두 줄 쓰는 애들도 있고 그래. 확대시켜갖고 나중에 인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비스듬히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 자, 비스듬히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스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면에 대해서 비스듬히 경사각도 셌다라는 각도로 V제로라는 속도로 던졌대요. 던지게 되면 물체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대. 이때 운동을 XY 방향으로 잡아주는데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을 X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V0 X가 되는데 이 값이 V0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리겠고, 자, 그 다음에 높이 성분은 자 V0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물체가 운동하는 내내 물체는 중력의 아랫방향으로 뭘 받게 돼? mg라고 하는 중력을 받게 되고, 자, 이때 얘가 갖는 속력 v는 자 접선 방향에 대해서 자 phi라는 각도를 갖고 있을 때 수평 방향의 속도 v0, 자 vx는 항상 v0x와 같고 등속도 운동하게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연직 방향의 이 속도는 자 vy라는 속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이 운동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뭐가 되지? 0이야. 따라서 x 방향의 가속도는 항상 0이 된다. 그리고
V0 X는 항상 V0 코사인 세타를 갖고 얘는 X방향의 속도로 언제나 일정한 등속도 운동에 대한 식이라고 쓸 수 있다. 자, 한편 Y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Y방향의 힘은 자, 얼마가 돼버리지? Y방향의 힘은 자, 얘는 마이너스 MG가 돼버리고 이게 MAY가 된다라고 해. 따라서 AY는 마이너스 G가 돼버리고 V0Y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정리해보자. 먼저 운동의 식을 한번 살펴보자. 운동에 대한 식을 살펴보는데 운동의 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X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자, Vx는 항상 V0 코사인 세타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고 X값은 V0 코사인 세타 T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왜 동훈이 왜? 왜? 손가락이 아파? 선생님 볼 때 진짜 마음 머리가 아픈 게 몸이 아픈 게 더 나은 것 같아. 요즘 정신이 아팠더니 요즘은 뭐 거의 죽을 맛이야. 진수가 속세계에서 승민이 저 뻥지고 있는 저 표정 좀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뻥지고 있는 거지. 보고 있어? 요즘 학교에서도 또 계속 장군 소문 도냐? 어? 모르겠어? 엄마들 사이에 소문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던데. 어? 장군 소문. 그렇지, 동현 1교시 지각이 결석이야. 태훈이는 아예 잔악다. 혼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물리가 너네 진짜 점수 따기 좋은 게 학교 프린트만 갖고도 점수 따기가 좋단 말이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난히 프린트 의존도가 높아. 시험 비중이. 그래서 좀만 열심히 하면은 진짜 좋은 등급 딸 수 있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야. 잘하게 하려고. 인과학 작년 인과학은 어떻게 했는지 아냐? 보충 프린트 막 주지. 막 예상 문제까지 막 찍어갖고 그 책으로 만들고 그 프린트 만들고 준단 말이야. 그래놓고 거기도 하나도 안 내. 최대로 낸 게 하나? 그 답지를 죽으라고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안 내. 씨. 욕 나가지. 만들어준 그 뇌수는 거기서 애들이 공부할 의지를 주기 위해서는 거기서 많이 출제를 해줘야 애들이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거 뭐 보고 하냐고. 참 답답한 짓이지. 자, Y방향의 운동. Y방향의 운동. 요즘 2학년 엄마들 사이, 아니 1학년 엄마들 사이에는 요즘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소문 나갖고 2학년 엄마가 알려주던데. 자, 그러면 Y란 녀석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네들은 모르는데 엄마들은 되게 예민하시거든. 소문에 되게 예민하셔. 자, Y란 녀석은 이렇게 얘기해. VY란 녀석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라고
간다. 자, 그리고 y라는 값은 v0 sin 세타 t-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한다. 또 마이너스 2g y라는 값은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sin 세타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인데 가속도가 g, 마이너스 g인 똑같은 식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승민이 또 무슨 고민하고 있니? 어? 우승민 무슨 고민하고 있어? 하나도 모르겠지? 어? 너무 아 잘 알아서 이제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거? 통합에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통합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새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t초 때는 t초 때 자, 속도를 이야기해 보면 vx는 v0 코사인 세타 vy란 녀석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 t라는 값이 속력이 돼버리네. 자, 그때 탄젠트 phi를 구해보면 탄젠트 phi는 vx분의 vy가 돼버리니까 얘는 v0 코사인 세타 자 이것분의 v0 sin 세타 마이너스 g t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점점점 감소하지, 그렇지? 그러다 결국에 탄젠트 값이 0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가 언제야? 바로 요 위치야. 즉 탄젠트 0이 된다는 것은 이 위치에서 y 속도 성분이 0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조건이야. 최고점의 조건. 지면에 다시 도달했을 때는 y가 0이 된다는 조건이 또 필요하겠지. 그래서 최고점과 또 가장 지면에 도달했을 때, 바닥에 도달 다시 도달했을 때 그 조건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t초 때 위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t초일 때 위치는 t초 때 위치는 x는 v0 코사인 세타 t 그리고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를 자 x, y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게 되고요. 자 한편 자 네 번째 운동 궤도 방정식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운동 궤도 방정식을 이야기해 본데 자 운동 궤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네. t를 소거해 주면 되겠지. v0 코사인 세타 분의 x다 라고 얘기하고 t를 대입해 주면 y란 녀석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주지. 그지? 여기에 x 자 t를 대신 대입해 주면 얘는 v0 sin 세타 곱하기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x의 제곱이라고 쓰게 되지. 자 여기에서 v0 지워져 버려서 정리해주면 y는 탄젠트 세타
델타 x 마이너스 E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 곱하기 x의 제곱이야. y란 녀석이 x의 제곱에 비례하는 자 무슨 운동을 하게 된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었다. 자, 한편 최고점에서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최고점에서. 자, 최고점이 되는 자, 특징을 살펴보면 VY는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오케이? VY가 0이 된다. 자,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최고점의 속도를 이야기해 보자. 차례대로 해설하는 거고 있는데 이 각각이 다 문제가 된단 말이야. 각각이 다 조건들이 문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자, 최고점의 자, 속력은 속도라고 할까? X방향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 자, Y방향의 속도는 자, 0이 돼 버리겠지. 따라서 전체 속도는 X방향 속도만 남아서 V0 코사인 세타. 절대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되질 않는다. Y 성분만 0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두 번째. 자, 최고점이 갖게 되는 최고점 도달 시간을 얘기해 보자. 자, 최고점 도달 시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VY란 녀석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는데 이 값이 0이 되는 조건이죠. 따라서 T라고 하는 값은 G분의 V0 사인 세타라는 값이 최고점 도달 시간이 됩니다. 아시겠죠? 최고점 도달 시간이 됐다. 자, 세 번째 최고점의 높이도 이야기해 보자. 최고점 높이는 자 H라고 이야기했을 때 Y방향 속력 0이라는 조건이 용하니까 Y방향의 속력에 세 번째 식을 써주는 게 좋아. 마이너스 EGH는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VY 제곱이 0이 돼버리니까 H는 EG분의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됐다라고 얘기해. 자, 이번에는 네 번째를 보자. 진수 왜 자꾸 내 눈치 봐? 뭐 모르지 너? 응? 선생님이 애들 본 역사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띡 보면 띡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너? 어? 어? 아는 척하고 있는 거지. 알고 있어? 내가 물어본다 그럼? 승민이도 잘 모르겠지. 어? 다 알고 있어? 진수 너 모르지? 어? 등가속도 직선운동 다섯 가지씩 얘기해봐.
너 선생님 요즘 공황장애 되게 심해 갖고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다 네가 하나 던져주는 거지. 여기 와서 선생님 지금 학원 이 학원만 5년째인데 병만 얻어가는 것 같아. 병만 생겨가.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거든. 얘기하는 거. 예, 너네들이 가끔 어릴 때 물어봤었을 거야. 선생님 화원에서 얼마나 보세요? 그치? 선생님 항상 답이 똑같아. 한 달에 소주를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벌면 된다. 근데 지금 소주가 줄고 있어. 너무 많이 줄었어. 지금 혼자 선생님이 혼자 살 때보다 한 3분의 1 이상 준 것 같아. 주말에 과외만 하고 돌아다녀도 이 학원 월급보다 더 벌었는데 술만 줄고 있어. 거기다가 걔네들은 스트레스가 없잖아. 개별 지도 받을 정도 해드리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안 애들이라 거의 뭐 손 안 대도 그냥 숙제 날려주면은 탁탁탁탁탁. 여기는 이쪽 학생들은 답지까지 다 만들어줘야지 만족해. 요즘 아이들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서 여기 오기 전까지 애들은 문제 던져주면은 지들이 답을 다 만들어놔. 근데 성의가 없는 거지 너네들이. 특히 가장 이름 많이 불리우는 우리 진수. 좀 열심히 좀 해, 영 하는 거. 그냥 3절 목표로 그냥 열심히 해.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해.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공부 더 안 돼. 난 이졸해야지. 조진해야지. 조절해야지. 이런 생각 계속 갖고 살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재미없어. 그냥 재밌게 하다 보면은 어? 내가 조진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3절 하면 어때? 과학고인데. 급식 한 끼를 1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대학 가봐라. 고기 반찬 그렇게 주나. 대학 급식비 더럽게 비싸. 가서 먹어보면 알겠지만 질도 너네 학교 질에 한 절반 정도 될까 말까? 다만 메뉴가 많다는 거지. 메뉴 많은 대신에 값이 비싸. 내 돈 내고 먹어야 되고. 좀 열심히 좀 해. 좋은 학교 가야지. 진짜 공부에 흥미가 점점 떨어져갖고 나중에 3학년 때 뻗은 애도 봤어. 아예 안 하더라. 전 과목 총점이 한 과목 점수보다도 작아. 대박이지. 그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니? 공부를 아예 안 한다는 얘기지. 이름만 쓰고 나온다는 얘기지. 야, 물리도 0점 냈던데? 애들이 걔 시험지를 봤는데 쓴 게 아무것도 없대. 쓰는 흉내도 안 냈대. 그냥 잔 거야. 이름만 적어놓고. 심각하게 문제가 크지. 열심히 해. 열심히. 근데 찬혁이는 휴학했다는 말도 있던데. 휴학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엄청 똑똑하다며. 걔 같은 중학교에 없니? 어? 찬욱이가? 아니 엄청 머리 좋다고 들어가고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기 선천적으로 공부하기 싫어해서 그렇지 엄청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 인과근 벌써 3명 나갔대. 벌써. 자퇴. 고등학교 배정 받아야 되니까. 찬혁이 같은 경우 고등학교 배정을 못 받아. 늦었어. 이미. 그 1년을 풀어서 내년에 가야 돼. 만약에 휴학하게 되면. 나 휴학이 아니고 자퇴하게 되면. 학교 배정을 안 해줘. 그리고 또 그간 애들 나간 부분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과학고의 가장 과학고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일반고 애들에 비해서 영어하고 국어가 엄청나게 꾸짖다는 거. 그래갖고 딴 학교 가도 진짜 막 두 배 노력해야 돼. 선생님 봤어. 과학고 인과 2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2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딴 학교 전학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국민 필수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갖고 1학년 때 뭐 공통 뭘 배워야 되고 뭐 배워야 되고 근데 어쩌지 해갖고서는 1학년을 꿇고 1학년으로 들어갔나 그럴 거야 아마. 한 학년 밑에로 들어갔어. 한 학년 밑에 들어갔는데 새로 아니다 이거 2학년 1학년 1학기 마치고 2학년 1학기 들어갈 때 자퇴해갖고 일반 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구나. 무지무지 열심히 하는 아이인데 국어가 어렵지. 수학하고 과학은 쉬워하는데 생각해보 걔는 대학물리 배우다가 간 애야. 1학년 때 대학물리 다 끝났단 말이야. 고등학교 물리가 보이겠니? 물리 잘해. 과학 과목 다 잘하고 수학도 잘해. 자기 인생 목표가 과학고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셔. 그래서 셋이서 심각한 토론을 했나 봐. 과학고를 졸업하냐. 그렇다고 과학고에서 내신 나쁜 것도 아니야. 인과 기준으로 조기 졸업 다 가능한 기준이란 말이야. 그때는 조기 졸업 인원이 되게 많을 때니까. 학교 내에서 얘 30명 안에 들었을 거야. 그때 한 학년에 96명일 때. 근데도 자기의 꿈이 문과 쪽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꿨어. 근데 걔가 이제 선생님 사는 동네 인근 고등학교를 다녔거든. 그래갖고 그 인근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성적이 반에서 2, 3등 정도밖에 안 돼. 아 참고로 그때는 한 반에 한 50명 될 때야. 2, 3등밖에 안 되더라. 전교 등수에도 없어. 그때 선생님이 잠깐 과학고를 다 잘라버리고 일반 고등학교들 가르친 적이 있거든. 그래갖고 하고 같이 다니는 애들한테 야 너 누구 알지? 또 어떻게 하세요? 걔 갖고 다니다 왔지 않았어요? 갖고만 가르쳤었잖아. 아 근데 다 못해. 뭐가 벌레가 있어? 바퀴? 어이씨. 에이씨. 바퀴벌레네. 바퀴벌레. 자 여기 못 올 여기는 못 올라가겠지? 없는데? 이거 누가 핸드폰이야? 안 냈어? 어디? 안 보이잖아. 아휴 힘들어. 빨리 와. 딴 데로 데리고 갈까? 딴 데로 옮겨줘? 나에게 옆자리로? 안돼 그럼 누구 옆으로 나여가? 우진이? 우진이 울 것 같아. 야 미친놈아 그 들면 나온다?
아, 여학생 있었어요. 재밌는데. 너네 선배인데 걔가 몇 기야? 9기? 9기쯤 된 아이인데 중간에 영재학교 시험 본다고 그걸 잠깐 여름방학 때 대비해 준 적이 있어. 근데 대비 수업인데 창문 열어놓고 수업하니까 여기 탁상에 무당벌레가 온 거야. 무당벌레 갖다 놓고 그냥 고무줄로 이렇게 가둬놨어. 근데 이런 고무줄이 아니고 노란 고무줄. 그 고무를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갇혀서 돌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놔줘야지 하고서는 이따가 한 녀석이 까불까불하게 까불까불한 선배가 하나 있었거든. 걔는 과학고 붙자마자 원장한테 잘렸구나. 갖고 붙자마자 원장한테 잘랐어.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갖고 그냥 손으로 흉내 냈듯이 에이 했어. 얘는 여기 있고. 그랬더니 남자애인데 5단 고음이 나오더라. 응? 5단 고음. 그리고 입학하고 한 학기 내내 걔가 전교 1등 했구나.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성적이 떨어져. 열심히 하던 게 발이 떨어져가지고. 그래, 늦게라도 잘 왔어. 앞에 앉아야지. 자, 그러면 최고점의 높이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자, 이번에는 최고점의 수평거리를 이야기해보자. 최고점의 수평거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최고점의 수평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최고점의 수평거리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도록 할게. 너네 선생님 기출문제를 막 드리고 싶은데 진도를 너무 많이 다르게 나가셔갖고 니네 선생님 맞춤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 너희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내셨어 라고 드리고 싶은데 진도 확 많이 달라갖고 한번 찾아볼게. 비슷한 거 한번 그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자 마지막 타임에. 자, 그러면 뭐라고? 거의 프린트해서 다 내셔. 학교 선생님이 그렇대. 아씨, 이 시뱅이는 내 말을 반스, 너 중국사 반스 입었지? 알리에서 사 입었니? 왜 이렇게 못 믿어 말을? 말 들을 게 안 믿는 사람이 옛날 사람들을 떼국놈 반스 입었다 그러지. 떼국놈들이 중국놈들이거든. 보니까 어휴, 반스를 알리에서 사 입는구나. 알리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산 반스 거의 다 공장이 중국에 있다. 소매는 거의 다 중국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졌나 봐. 중국산 반스 입어서. 자, 그러면 우진이 어떻게 무서워서? 좀 이따 컵을 차버려. 컵을 차버리면 이제 아수라장 날 거야. 태훈이한테 갖다 놓으면 모르겠구나. 아니야, 고대리 있어봐. 여기 좀 있으면 동현이가 와서 앉을 거야. 응? 좀 있으면 동현이 와서 앉을 거야. 이게 뭐야? 그러고 악 할 것 같아. 자, 최고점의 수평거리를 이야기해보자. X는 V0 코사인 세타. 선생님 바퀴벌레 뭐 저런 거 봐도 감흥이 별로 안 돼서. 선생님은 100만 마리 바퀴벌레 본 적이 있어서 바퀴벌레 싫어하긴 하는데 이만한 공간이 꽉 차게 바퀴벌레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한 적이 있어서 너무 심심해갖고 용돈벌이 알바를 했어. 알바를 하는데 무슨 알바 했냐면 한 달에 그때 20만 원 받고 했구나. 오, 쎘구나.
가스 점검해 준 알바를 했거든. 근데 이제 보통 요즘 가스가 도시가스인데 옛날에는 LPG 가스야. LPG는 회사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 가스 쓰라고 집에다가 스티커 붙여주고 나와야 돼. 나 함부로 붙여주게 하니? 어떻게? 렌지를 다 청소해 주는 거야. 가스렌지를 다 분해해 가지고. 부품 결함된 거는 부품 사다가 교체해 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 깔끔하게 쓸 수 있게끔 바꿔주거든. 청소를 다 해주니까. 근데 어느 집 갔더니 공장 그 간에 수공업 하는 집 같아. 가스레인지를 딱 뜨던데 그 안이 다 바퀴벌레야.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바퀴벌레 한 자리에서 처음 봤어. 바퀴벌레가 깨알 참깨보다 작은 바퀴벌레부터 시작해갖고 엄지손가락보다 큰 바퀴벌레까지 크기별로 엄청 다양하게 그걸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표본 만들었으면 대통령상 받을 거다 아마. 그것도 바퀴도 여러 종이 있는 것 같아. 한 종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뜯었더니 그래 그래갖고 아줌마 불러갔더니 막 그걸 막 때려잡는 거야. 반에 반도 못 죽이지.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 냉장고 밑으로. 근데도 아직도 안 도망은 녀석들이 잔뜩 있어. 걔네들을 놓고 청소해줬잖아 씨. 아 되게 집안에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어? 집안에 돌아다니는 거 그 집에 돌아다니지 우리 집은 아니잖아. 에이 그지 새끼야. 가스레인지 속이 뜨겁겠니? 따뜻하겠지? 아휴 우리 진수 어떡해. 얘 몇 진수 같니? 일진수지 그냥. 00000000000 0101도 아니고 모든 거를 0으로 너는 기록하지. 그런 거 같아. 자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됐다라. 어 이거 사인 200각 공식이다 그치? 사인 200각 공식이니까 2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점의 수평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지면에 다시 도달했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 자 y가 0이야. y가 0인데 y가 0일 때 첫 번째 자 지면 도달 시간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면 도달 시간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면 도달 시간 살펴보는데 y는 v0 sin 세타 t-2분의 1 gt 제곱이 0이야. 따라서 얘는 t로 묶으면 v0 sin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0이 되는 거지. 진수야 알겠니? 어? 이거 이차방 정식 해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몰라갖고 t는 왜 0이에요? 라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잖니. 자, t가 0이라는 건 출발할 당시가 되겠지. 출발할 당시. 그지? 처음이 되겠고 나중 t는 g분의 2v0 sin 세타야.
그래서 이게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면의 수평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이걸 지면 도달 거리,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해.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하자.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한다. 자, R은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G 곱하기 이 V0 사인 세타가 돼버리지. 이거 진정한 코사인 2배각 공식이 나왔다. 그치? 맞아? 두 배의 사인 코사인은 사인 2세타가 돼버리겠지요.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되었습니다. 이게 수평 도달 거리이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갖는 조건을 이야기해보자.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식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식을 해드리는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빈면 부분을 좀 해드릴게. 빈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와. 1학년 때 좀 세게 가르치면 1학년 때 나오고, 2학기 때 나오지 않으면 3학년 1학기 때 나올 수 있어. 지금 현재는 2학년 2학기 때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어떤 빈면 문제? 아이씨, 그건 하이탑의 문제 나온 문제잖아. 아이씨, 수능 문제 그지야. 자, 그래서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R이 맥시멈이 돼야 되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빠르기로 던진다면 사인 2세타가 뭐가 돼야 되지? 1이 되어야 하겠지. 자, 그러기 위해선 2세타가 뭐가 되니? 45도 4분의 파이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자, 따라서 미안해, 이게 90도지. 얘가 90도가 돼야 되고, 세타는 자 얼마? 4분의 파이 45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 실제적으로는 공기 저항 등에서 약 39도 정도가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갖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때의 최대 도달 거리 값은 얼마가 될까? 45도가 될 때니까 G분의 V0 제곱이 됐지. 그럼 최대 높이는 45도가 돼버리면 얼마가 돼버리니? 2분의 H가 되지. 그래서 자, 최대 높이는 미안하다. 최대 높이는 자, 최대 도달 거리에 얼마? 2분의 1배만큼이 됩니다. 항상 최대 값일 때. 오케이? 최대 값일 때의 수평 도달 거리일 때, 그때 최대 높이는, 그 순간의 최대 높이는 바로 그때이다. 물론 최대로 높게 던지기는, 수직하게 던지는 연직 상방 운동을 시켜주면 되겠지. 자, 한편 자, 이번에는 같은 수평 도달 거리에 두 발사각이 있어. 같은 수평 도달 거리에 두 발사각이 있다라고 해. 이때는 두 발사각이 세타와 파이라고 하면 그 조건이 얼마가 될 때? 합이 90도가 될 때. 오케이? 자, 90도에 대한 여각인 두각에 대해서는 최대 도달 거리가 항상 같다라고 얘기해. 단, 각도가 작은 녀석은 수평 속도는 큰 대신에 채공 시간이 짧고, 각도가 큰 녀석은 수평 시간은 작은 대신, 수평 거리는 작은 대신에 채공 시간이 길지. 그래서 같은 수평 도달 거리를 갖게끔 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1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학교 프린트. 다음 시간에 빈면 해드리고 여기 나온 문제 다 풀어드릴게.
수평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정윤이 질문 먼저 해줄까? 그 좀 까다로워서 정윤이 질문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 정윤이가 질문한 문제가 이 문제야. 그 뒤쪽에 나온 것 같은데 45도로 던졌어. 시간이 없어서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자, 이쪽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지. 맞아요? 수평 방향으로 V란 속도로 던졌대요. 그랬더니 얘가 어디엔가 떨어지게 되는데 P점에 떨어졌대. 오케이? P점에 떨어졌다라고 해. 이 떨어진 위치를 구해보재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V0 T만큼이 X가 되지, 그치? X란 녀석은 VT야. Y란 녀석은 자유낙하했잖아, 그치? Y는 2분의 1 GT제곱이 됐지. 이때 탄젠트 세타는 45도가 되겠지. 이게 X분의 Y야. 그럼 얘는 VT분의 2분의 1 GT제곱이 돼버리니까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V분의 2V분의 GT가 돼버리겠지. 그런데 이 값이 1이잖아.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따라서 T라는 값은 G분의 2V라고 써줄 수가 있대. 그때 수평거리를 묶고 있는 문제지. 그러면 VT가 돼버리니까 얘는 얼마? G분의 2V제곱이라는 값이 됐대. 이거를 원시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 자, 그 시간 후에 속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그 시간 후에 속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되줄 수 있다. VX성분은 똑같지. VY성분은 뭐가 되니? VI성분은 G 곱하기 G분의 2V가 돼버리니까 얘는 2V가 되었다라고 해. 오케이? 이걸 원시적으로 풀어줄까? 좀 더 쉽게 해석해줄까? 좀 더 쉽게 해석해줄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시험 문제 적용하기 좋게 만약에 나온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게. 여기 빗면이야. 법선이 있단 말이야. 얘는 속도가 어떤 속도를 갖지? 충돌하는 순간에 이 방향의 속도를 갖겠지. 얘가 얼마야? V야.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이 V가 된단 말이야. 이 순간에. 그래 안 그래? 그치. 이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일단 해보자. 이때 자, X방향으로 나타나는 속도 성분은 매끄러우니까 변해 안 변해? X방향 속도 성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의 이 성분과 얘의 이 성분으로 X방향을 따로 해줘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지저분하단 말이야. 시간이 오래 걸려. 정윤이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래서 보니까 또 빠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나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택해 줄게. 바닥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 빗면과 나란한 방향의 속도 변화는 있어 없어? 없고 탄성 충돌하니까 이쪽 속 이 빗면의 요 성분 즉 요 녀석의 성분과 요 녀석의 성분의 차이만큼의 성분에 따라서 운동량이 변화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전체적인 운동량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돼. 빗면이 있어. 빗면이 있어. 탄성 충돌이야. 자, 이쪽 성분, 이쪽 성분의 속도는 항상 어때? 같다라고 했지. 충돌 전 속도는 이 방향으로 요만큼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어? 그럼 충돌 운동량은 어떻게 나타날까? Y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속도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렇다면 Y성분의 빗면에 충돌한 Y성분의 운동량이 같아. 이 방향은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큼 일어났어? 요만큼 일어난 거야. 델타 P만큼. 오케이? 그렇다면 X방향의 속도는 자, 이 녀석의 어떤 속도 성분과 같아? Y방향의 속도 성분과 같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EV가 돼버려. 그리고 얘의 요쪽 속도 성분은 얘의 요쪽 속도 성분은 자, 얘에 대해서 어느 자, 얘의 요쪽 성분이 되겠지. 자, 얘에 대해서 어떤 요런 크기를 갖게 돼.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두 녀석의 속도가 충돌 종류의 속도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어떤 속도를 갖게 되니? V라는 속도를 갖게 된대. 그럼 비스듬히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이 되겠지? 그렇다면 X라는 값은 X'은 EVT가 돼버릴 거고요. 충돌 전후에는 X, 이게 이번 문제지. 충돌 전후의 속도는 X'이라고 하면 얘는 EV. Y'이란 녀석은 V라고 해. 오케이? 얘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답으로 말로 써드릴 때 이렇게 써드리면 돼. 어? 에이씨. 자, 말로 써드릴 때 이렇게 써드려야 돼. 얘는 운동량이 일정하게 보존됨으로 어? 일정하게 운동량이 보존됨으로 충격량은 어느 방향으로? 그 순간의 법선에 나란한 방향이다. 따라서 충돌 후에 물체의 속도는 충돌 전에 Y방향의 속도와 같고 충돌 후에 물체의 속도는 X방향 속도는 충돌 전에 충돌 후에 Y방향 속도는 충돌 전에 X방향 속도와 같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Y'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V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 돼. 연직 하방 운동이 돼버린 거야. 자, 이때 탄젠트 45도가 1이 돼버리는데 이 값이 얼마가 돼? EVT분의 V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TTT 모두 다 지워져서 2분의 GT라고 하는 값은 V가 돼버리지. 따라서 시간은 어때? 같은 시간만큼 걸렸어. 하지만 X방향 속도가 2배가 되니까 얘는 지분의 4V제곱이라는 이런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요거 처리만 좀 잘해 주시면 돼. 다음 시간에 다시 원래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복잡한 형태로. 아시겠어요? 타당성을 한번 다시 보기 위해서 그래.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학교 프린트 우리 풀어본 거 달달달다 외우다시피 다시 풀어봐야 돼. 선생님 답 주신 거에 대해서.